이 40평대 구조에서 옥의 티는 이 화장실이에요. 정말로 이 화장실이 철거만 된다면은 안녕하세요. 범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은평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수색 에코폴의 아파트거든요. 42평형이고요. 완전히 토탈 올수리한 현장이에요. 그동안 역대급 현장이 되게 많았는데요. 오늘 현장은 그 중에서도 완전 더 역대급 현장이거든요. 확장 공사도 네 군데가 있었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 각종 설비 공사, 가구 공사,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소재나 어떠한 디자인적이나 레이아웃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왜 1억 6,700만 원을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현관부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자동 중문을 했어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바닥 타일은 저희가 600에 1200짜리로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600에 600보다는 600에 1200이 라인이 좀 덜 생겨서 시각적으로 넓은 느낌도 있고 줄눈을 좀 최소화시켰고 사실 600에 600이나 600에 1200이나 금액차가 별로 안 나요. 자재값은 거의 비슷하고요. 시공비가 좀 더 비싸다. 600에 1200. 여기는 공용부 거실이랑 주방을 600에 1200 포세린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관 바닥 타일도 600에 1200짜리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일단 이제 가격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자재값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600에 1200짜리는 평당 한 30에서 35만원 받고 있거든요. 찍힘이나 눌림 스크래치에서 리스크가 좀 없애려면은 뭐 요런 걸로 꼭 해야 되겠지만은 강마루 이런 포세린 느낌 나는 강마루가 있으니까 그거는 10만원대 중후반이니까 그런 걸로 하셔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관마저 이제 설명드리면은 비밀의 공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운이 좋게 여기에 가벽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가벽을 철거를 하고 이 안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신발도 수납을 할 수 있고요. 골프백이라든가 자전거를 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드렸다. 후리릴 분들도 많은 게 현관에 들어왔는데 벽이 철거가 된다. 옆방으로 가는 벽이 철거가 되면 철거를 한 다음에 신발장 겸 팬트리 공간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단점은 방 하나가 조금 좁아지겠죠. 그래서 방 하나의 공간을 조금 줄이고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일괄 소등. 구축에는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분장판에서 선을 하나 뽑아와서 전체 일괄 소등 버튼을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배 마감을 공용부에는 안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름 마감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필름 작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요. 벌레받이라든가 천정 몰딩이 없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고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 표면 내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배랑 비교했을 때, 실크 도배랑 비교했을 때 이 표면 내구성이 거의 뭐 강철 수준이에요. 도배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막 이렇게 막 문대고 막 긁어도 이거 자체가 뭐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때가 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걸레바지가 도배를 보호하잖아요. 걸레바지가 바닥부터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필름 마감을 해드렸고요. 제품은 현대 필름으로 콘크리트 느낌 나는 걸로 저희가 쫙 전체적으로 연 그레이톤으로 해드렸는데요. 밝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톤도 바닥 타일이나 벽면 컬러까지도 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좀 거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라인 조명을 저희가 넣는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벽과 이 주방 벽이 라인을 맞을 때 저희는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렇게 라인 조명을 하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라인 조명을 하면은 거실과 주방을 이어주면서 더 이렇게 넓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여기 있는 방이 4개가 있는데요. 우리 호리님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 손잡이가 어디 있지? 우리 호리님분들 보시면은 이 벽이랑 이 도어가 1대1이거든요. 이런 도어를 히든 도어라고 그래요. 보통은 도어가 벽체 뒤로 들어가 있는데 벽이랑 1대1 벽처럼 보인다 그래서 히든 도어고요. 어?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밀면은 이게 고정이 어떻게 되냐? 밀면은 탁 이렇게 걸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히든 이게 도어 크루저가 있어요. 이게 얘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극대하기 위해서 문선 몰딩도 없앴지만은 도어의 문선, 도어의 손잡이까지 다 없앴다. 저희가 이제 공용부만큼은 이제 무몰딩, 무문선 이렇게 필름 마감하면서 힘을 줬고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 마감이 들어가면서 이제 몰딩이 위아래로 최소화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는 저희가 에어컨을 넣어드렸고요. 청구가 낮기 때문에 단내림을 해서 이렇게 에어컨까지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관 좌측방 보여드릴게요. 좌측방도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미시면은 탁 걸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첩은 3D 경첩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이지 경첩이랑 다른 경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시든 도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겸 세탁실이에요. 보시면 이따가 제가 세탁실 가서 왜 세탁기랑 건조기가 여기 있는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는 옷방. 옷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꽉 채워라.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꽉 채워드렸고요. 스타일러와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어드렸고요. 이쪽에 이렇게 옷을 좀 볼 수 있게끔 전신 거울까지도 저희가 매립을 해드렸어요. 중간에 안방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런 간살로 포인트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일단은 안방 건너방. 여기도 손잡이가 없죠? 밀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을 꽉 채우면서 이 붙박이의 구성은 이런 가구만 느낄까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장대로 쓸 수 있게끔 뜨는 분의 니즈에 맞춰서 화장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스타일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에 맞춰서 다 저희가 짜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는 붙박이장, 여기는 화장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단내림을 하고 에어컨이 들어갔는데요. 이 단내림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이 들어가요. 창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방창 같은 경우도 이중창을 꼭 쓰거든요. 당연히 확장종 창호도 이중창이지만은 방에도 이렇게 이중창. 창호도 여기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천 7백만 원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샤시예요. 40평대가 이렇게 이중창 넣고 전체 10년 보증으로 다 교체하면 샤시값만 거의 1500만 원이 넘거든요. 2천만 원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당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역대급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근데 손잡이가 있네요. 근데 손잡이가 좀 특이하죠? 열어볼게요. 이건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 안방에 들어갔는데 계단이 있어요. 보세요. 자, 짠! 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객님은 안방을 되게 확장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안방을 좀 넓게 쓰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단이 올라갔냐면은 원래 이 부분, 제가 서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이 벽이 철거가 안 되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벽을 철거를 못하니까 그 벽의 높이에 맞춰서 전체를 목공을 다 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좌측에 우측에 수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에어컨을 넣어드렸어요. 확장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단을 전체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파티션을 넣고요. 가벽을 세우고 여기다 세면 데까지 간단한 건 여기서 손 씻을 수 있게끔 안방에다 넣어드렸고요. 안방이 도어가 원래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안방의 문은 일로 들어가는 건데 화장실이.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쪽 부분이 철거가 돼서 안방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조적 세면대, 조적 욕조, 조적 파티션. 고객님의 로망을 다 넣어 드렸어요. 고객님이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조적 욕조의 장점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넓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면은 금액이 싹 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우리 이 욕실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거를 다 적용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젠다이 들어갔고요. 조적 세면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전도 벽에다가 매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조적 욕조도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조적 파티션, 그리고 샤워기도 이렇게 매립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슈젠트도 들어갔어요. 여기는 호텔 욕실처럼 고객님이 원하신 거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말로 화장실을 가성비 있게 하면은 평균 한 300에서 400만 원 나오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국민 욕실이라고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한 500 정도 나와요. 설비라던가 그 자재값이라던가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남편분께서는 로망이 아일랜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40평대 이런 구조가 많아요. 이 40평대 구조에서 옥의 티는 이 화장실이에요. 정말로 이 화장실이 철거만 된다면은 정말 이 화장실을 딴 데로 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화장실이 철거가 안 되는 그거였거든요. 어쨌든 이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멋스러운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주방과 거실을 치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원래는 거실과 주방을 바꾸려고도 고민을 고객님이랑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치환은 저희가 같이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개방감 있는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상부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소파는 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기 위해서 세라믹으로 해드렸고 이런 코너에 있는 꺾이는 벽들도 세라믹을 올려갖고 시공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쿡탑을 넣게 되면 후드를 넣어야 되지만은 디자인적으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인덕션 일체형으로 해드렸고 여기에 또 에어컨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40평대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에어컨을 한 대를 넣어야 될지 두 대를 넣어야 될지 사실 한 대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좀 더위를 많이 찾아서 거실에도 한 대 들어갔고요. 여기에도 이제 에어컨을 제가 한 대 넣어드렸어요. 주방이 되게 시원하게 요리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또 빌트인 냉장고. 이게 찐 빌트인이에요. 찐 빌트인. 근데 이런 찐 빌트인 냉장고는 금액이 비싸요. 이거 냉장고 1,0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브제 시리즈라든가 캐치핏은 좀 가성비가 있는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빌트인 냉장고로 설계가 들어갔고요. 원래는 제가 서 있는 이곳 여기에도 창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쪽 여기도 창문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주방의 공간에 창문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 뒤쪽 면에 냉장고를 놓고 키 큰 장으로 꽉 채우려면은 창문을 막아야 돼요. 다용도실 설명드릴게요. 운이 굉장히 좋게도 원래 이 제가 서 있는 이 기역자로 가벽이 있었어요. 여기는 기둥부터 이 벽이 철거가 다 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용도실을 철거하고 확장을 했어요. 다용도실도 깨끗하죠. 근데 이거를 푸시로 열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터닝도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전에는 여기가 세탁실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고객님은 이제 건조기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건조기를 넣게 되면은 이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저쪽 드레스룸으로 빼드린 거예요. 여기도 창호도 당연히 다 바꾸고 이제 다 단열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해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은평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수세 에코프레 42평형 아파트고요. 완전히 울수리한 현장이에요. 확장 공사가 4개나 있었고요. 뭐 에어컨 공사, 설비 공사, 주방 레이아웃 변경, 안방에 대한 평상을 올려서 집을 아늑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뭐 거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불멍 유행하잖아요.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공용부만큼은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공 치고 필름 작업 들어가고 현관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 중문도 넣어드리고 저희가 정말 두 달 동안 열심히 한 현장이고요. 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제 이게 가습기도 되고 멀리 캠핑 갈 필요가 없겠는데 집에서 그냥 불멍하면서 삼겹살 꼭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와, 되게 좋다.